형과 함께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동생 때문에 사업 초반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데. 아, 소문은 정말 피가 말랐죠. 그냥 막상 이제 시작해가고자 하나둘씩 이제 갖다 놓는데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. 아, 정말 속으로는 아 진짜 내가 또 잘못을 했나. 걱정은 많이 했었는데요. 동생이 그 전에 많이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경험도 많이 쌓은 노하우가 이제 더해져서 그런 걸 많이 이겨낸 것 같아요. 제가 혼자 했으면 분명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. 한편 카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곳.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한 사장님들.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다. 직접 만들어서 판다는 거. 젊은 목수 되시겠다. 사장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, 이거? 아, 제가 옛날에 그 디자인 공부하면서 네. 공장에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목수 일을 좀 배웠어요. 그런데 사장님들만 있는 게 아니다. 어디선가 하나둘씩 등장하는 젊은 남정네들. 수명이 얼마나 돼요? 한 30대 초반. 2030 소비자층을 잡아라. 젊은 목수들의 센스가 그대로 녹아있는 수제 원목 가구. 두 번째 짠의 법칙 드시겠다. 단순히 목수일이 좋아 뭉친 다섯 명의 청년들. 기성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. 기존 가구 만드는 방식보다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때문에 젊은 손님들도 많아졌다고. 또한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는 건 물론 가구 설치까지 척척해지니 이보다 편할 수 있겠는가. 뭐 사신 거예요? 네? 아, 렌지대 샀어요. 젊으신 분들이 가구 만드시고 이렇게 배송도 하시고 좀 하잖아요. 부럽네. 바로바로 제가 질문할 수도 있고 네.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답변이 또 만드시는 분한테 나오는 거니까 네. 되게 소비자로서는 되게 믿음이 가고 더 좋을 것 같아요. 손님들 사로잡는 마지막 전의 법칙. 거품 쏙 뺀 착한 가격 되시겠다.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목수들. 여기에 착한 가격의 비밀이 숨어있다. 사다리 책장이요. 이게 지금 책장이에요? 네. 그 몇 분만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? 저 이거 만드는데 재단부터 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. 각자 분업되어 있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 분야에 특화되게 자리가 마련돼 있어가지고요. 네. 속도가 더 많이 빠른 거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. 디자인부터 재단, 조립, 사포질까지 각자 맡은 일을 일사천리로 척척. 그렇게 5명이서 하루 동안 만드는 원목 가구가 무려 30개나 된다는데. 뚝딱뚝딱 만드네요. 직접 만들어서 인건비도 좀 더 줄이고요. 그리고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가격을 좀 저렴하게 고객들한테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젊은 목수들이 만든 수제 원목 가구가 착한 가격을 자랑하니 손님들이 찾을 수밖에. 헌데 이곳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여나 하는 의심을 살짝 품기도 한단다. 이제 원목 가구인데 이게 무슨 그냥 색깔 칠한 가구나 무늬목 가구 정도밖에 안 되지? 그래서 많이들 의아해하시고 뭐 만져도 보시고 뚜뚜기어도 보시고 의심을 많이 하셨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이 나이테라고 해서 나무 모양의 나이테가 네. 쭉 따라 이어져 있으세요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짜 원목으로 재단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. 끝까지 나이테가 이어져 있는 건 원목 가구라면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건 무늬목 가구이니 참고하세요. 2,500 생각을 했잖아. 옛날 우리 딸 시집 갈 때는. 근데 너무 싼 거야. 지금 쇼파값도 안 되더라. 100만 원 중반 정도에 네. 방 하나 넣을 수 있는 거 하는 거 같아요. 금액이 비싸지 않은데 합리적으로 좀 좋은 물건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. 저희는 한 300만 원 한 반값 정도? 반값으로 뭐 하세요? 신혼여행. 마지막으로 젊은 두 사장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발판은 무엇일까? 꾸준히 저희에게는 가장 큰 젊음의 혜택?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말씀 잘했는데 네. 예, 혜택인 거죠. 젊은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 것들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. 네,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멋지네요. 수제 원목 가구로 대박난 사장님들. 7전8기가 성공의 열쇠였습니다. 네, 가구는 두고두고 써야 되는데 사놓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카페처럼 해놓으니까 앉아도 보고 또 살까 말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후회 안 할 것 같아요. 네. 네. 윤현진 아나운서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메뉴가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바로 과맥인데요.
이 과메기하면 포항이 유명하고 또 그 중에서도 구룡